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주권당의 자랑스러운 당원 박수철입니다. 역동적인 푸른 용의 해를 맞이했지만 시작부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를 말입니다. 대정문 질문에서 속이 시원하게 만들어준 그 사이다 발언과 답변들을 들으며 저도 속이 시원했고 동의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1일에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탈당과 창당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선거가 광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역임한 5선 국회의원이 선택을 하는 정치 해모라고 보기에는 어떠한 이유를 찾아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다면서 말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의 실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한 지금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행동이 횡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방탕정당, 1인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종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해서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까지 역임한 24년의 이낙연이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이곳 촛불의 광장에서 이낙연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 무엇을 하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칼이 목으로 날아드는 것을 함께 막아줄 용기와 결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오지 못했던 그 무서운 시간보다도 더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촛불광장에서 촛불 시민이 스스로 각성하여 홀로 싸우는 전장의 장수의 옆에서 국민주권당을 창당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힘도 모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의 힘조차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농담같이 했던 전쟁의 시나리오조차 현실이 될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과 기득권에 눈먼 그대들에게서 국민주권당이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과 촛불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